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자,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이희재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이 SNS상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 다들 아실 텐데 오늘은 저희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 뒷광고에 대해서 이 개념과 의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뒷광고는 쉽게 말해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척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뒷광고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러한 뒷광고는 표시광고법상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상품 구매 과정에서 SNS 후기는 TV 광고나 매장 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신이 구매 시 참고했던 SNS 후기가 알고 보니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작성된 글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즉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추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뒷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그동안 공정위에서는 뒷광고 근절을 위해서 뭐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우선 공정위는 2019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뒷광고를 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요. 2022년에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SNS상에서 추천보증광고를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를 구분해서 상세히 규정을 하였고요.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 뭐 캠페인을 하거나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를 했고요. 작년부터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뒷광고 게시물들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모니터링이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작년부터 공정위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주요 SNS 게시물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SNS 게시물 중 상품 또는 서비스 추천 게시물 중에 조회수나 구독자 수 등의 영향력이나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가 높은 그 게시물들을 주로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 선정된 게시물들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개는 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공개한 경우에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자진 시정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2021년에 이 뒷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였고요. 위반 게시물들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했는데 총 3만 800여 건을 시정하도록 했고요. 네. 네이버 블로그가 1만 5천여 건, 인스타그램이 1만 6천여 건, 또 유튜브가 67건 정도였습니다. 상품의 경우에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고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식단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해 주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건강기능식품 네. 그리고 뭐 식단 관련된 리뷰 이런 것들을 네. SNS상에서 가장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올해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모니터링 계속 하시는 건가요? 올해도 이제 4월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뒷광고 모니터링을 시작했고요. 전체적인 방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고 게시물들을 찾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시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 다만 작년에 이제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작성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이제 문화를 확립하고 확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네. 올해는 다수의 소비자를 기만하여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게시물들에 대해서 표시광고법에 따라 직접 제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뒷광고 게시물이 다수 발견되거나 뒷광고를 조장하는 일부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고요. 또한 네. 광고 계약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가 그 계약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플루언서가 그 직접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제재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뒷광고를 만약에 뭐 광고주라든지 광고 대행사나 특정 인플루언서가 했다. 그러면 그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표시 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경우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경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과징금 부과, 고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징금의 경우 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요. 법 위반의 중대성이 매우 커서 고발이 되는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SNS 뒷광고 모니터링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궁극적으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는지 좀 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 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SNS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는데요. SNS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 정보를 알고 구매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희재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었습니다.